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외무장관. 지난 11월에 발탁된 뉴질랜드 외무장관 나나이아 마후타. 그녀는 마오리족 왕족 출신이며 뉴질랜드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라고 함. 신제품 빙그레에서 비비빅 쑥맛을 출시함. 가격은 1,200원이며 비비빅 안에 쫄깃쫄깃한 떡이 들어있다고 함. 번역기 외국인에게 커미션 의뢰를 어느 DC인? 근데 구글 번역기 상태가? 제대로 번역하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미안합니다 라는 뜻임. 이스터 에그. 왓챠에서 루모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뜨고 볼드모트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뜨는 중. 그리고 어플에선 스니치가 날아다니며 해리포터 시리즈는 12월부터 왓챠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어. 일본 근황. 드디어 일본 은행에서 플로피 디스크 취급을 종료하고 있다고 함. 지금 보시는 학생분들 혹시 플로피 디스크를 아시나요? 한국 대표. 지난 8월에 열린 2020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우승한 이길원. 그는 26살이며 내년에 열리는 세계 미남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갈 예정. 개그 유전자. 옥동자의 아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접수증 핸드폰란에 스털링 달리기부터 갤노트 10까지 개그 유전자 제대로 물려받았음. 아버지. 아들이 친구에게 맞고 오자 그 친구를 찾아가 얼굴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 또한 재판부는 그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함. 극장 근황. CGV가 12월 1일부터 팝콘 포장 주문 배달 서비스를 시작함. 전국 110곳 상영관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이 가능함. 논란 중인 배우 이정현이 인스타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족과 김장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됨. 그녀는 논란 이후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요즘 서비스. 한 족발집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함. 또한 취재진이 해당 매장에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 주방에서 쥐가 튀어나왔음. 홍진영 근황.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홍진영이 방송가에서 사라지고 있음. 현재 조선대가 그녀의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결과는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함. 논란 중인 래퍼 오션감이 인스타에 생활고 때문에 도박을 했다며 자신의 인스타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오션검은 생활고가 무서워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고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사과문을 올림. 화분녀. 한 여성이 거리에 주차된 제네시스에 화분을 던져 차량을 훼손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경찰은 CCTV 영상과 지문을 토대로 현재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유스케 녹화. 에버글로우와 유희열이 사진을 찍었는데 일주일 후 이런과 시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음. 한편 유희열과 녹화에 동행한 스태프들은 어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음. 실시간 국뽕. 방탄소년단이 신곡 Life Goes On으로 빌보드에서 5가지 신기록을 세움. Life Goes On은 미니앨범 B의 타이틀곡이며 지난 11월 20일에 발매됐음. 그의 고백. 엘렌 페이지가 페북을 통해 나는 트랜스젠더가 됐다. 앞으로 나를 부를 때 그 혹은 그들로 불러달라는 글을 올려 화제 중.
그는 14년도에 커밍아웃을 했으며 성전환 수술 여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음. 문전 박대. 롯데마트 매니저가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과 이들을 교육하는 퍼피 워커에게 고함을 지르고 매장에서 쫓아내 논란 중. 롯데마트 측은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인스타에 사과문을 올림.